이처럼 착한 가격은 줄줄이 무너지는데 전주시 홈페이지는 몇 년 전 가격 그대로입니다. 보셨듯이 업소들은 지난 2년 동안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는데 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한 게 없다는 건데요. 더 황당한 건 지원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정자형 기자입니다. 전주시청 홈페이지 착한 가격 업소 현황입니다. 6,000원으로 오른 국수 가격이 여전히 2020년 가격인 3,90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과점 등 다른 곳도 차이가 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에 등록된 착한 가격 업소 40곳을 확인해 본 결과 두 곳은 이미 문을 닫았고 미용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30여 곳은 가격을 올렸지만 3년째 가격 정보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전화를 걸어보니 잘못된 번호라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올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신 후 걸어주십시오. 취재진이 찾아가 본 한 착한 가격 업소는 조리도구며 식탁을 치우는 등 아예 짐을 빼고 있지만 여전히 착한 가격 업소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들 업소가 착한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1년에 쓰레기 봉투 등 90만 원가량의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지원은 제대로였을까? 1년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는 지원을 해줬었는데 네, 좀 섭섭했어요. 제가 그게 끊기니까 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맞이한 재작년부터 도리어 지원은 끊겼습니다. 전라북도가 관련 예산 지원을 끊자마자 전주시도 사업을 중단해버린 겁니다. 2020년까지 시작하다가 2021년도 하고 20년도에 도비 비지원으로 해서 사업을 못하고. 지원을 중단한 지자체는 전주와 김제 등 6곳에 달해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며 간판을 달아줄 때와 달리 지원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쓰레기 봉투 같은 소모품이 아닌 수도 요금 등 공공 요금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수도세라도 저렇게 휘둘라고 했더니 그것은 안 해준다고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냥 말아버렸지. 그냥 오로지 쓰레기 봉지라도 준 게.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서도 고집스럽게 착한 가격을 지켜온 자영업자들. 물가 안정의 지속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